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. 구독!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. 자, 여기 소나타, 최신형 소나타 안에 내부고요. 뭐 계기판이나 이런 데는 정말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하고 좋고, 특히 이 버튼식 기어 아주 편리하고 좋고요. 그리고 여기 앞에 내비 부분, 스크린 부분도 아주 깔끔하게, 그리고 운전석 쪽으로 살짝 틀어져 있어요, 보면. 그래서 운전자가 조금 더 다루기 쉽게 배려한 모델이다. 네, 그래서 내부 자체 인테리어는 굉장히 깔끔한데 공간이 협소한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. 말리부가 공간이, 내부 공간이 넓은 건 엄청난 메리트인 것 같네요.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참고하시고, 이 버튼식 기어는 정말 좋다 라는 부분입니다. 내부는 조금 확실히 좁아요.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담는데 한계가 있어요. 그래서 내부가 좀 타이트하다. 특히 뒷좌석 내부 굉장히 타이트하다. 구매 시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 최신형 소나타가 트렁크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. 역시 뒤태는 쫙 빠져서 예쁜 것 같고요. 자,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. 자, 이게 새 차기 때문에 아직 요 스티커를 떼지 않았어요. 그래서 요 버튼을 누르면 이게 열린다는 거거든요. 한번 눌러볼게요. 요렇게 해서 트렁크가 개방이 되고, 트렁크는 위아래 폭은 좀 좁은데 조금 깊이 넓다. 근데 트렁크가 이렇게 깊이 넓으니까 실내가 지금 좀 좁은 것 같아요. 뒷좌석이 굉장히 좁은 부분이 아쉬운데, 그래서 개방한 모습은 뭐 요렇게 좀 넓어 보이시나요?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. 이게 자동으로 내려갈 것 같진 않아요. 지금 이게 전동은 아닌 것 같거든요. 그렇네. 그래서 GT는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켜놓고 가야 돼.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네.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. 이게 확실히 후진할 때나, 특히 후진할 때 차가 약간 좀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. 말리부는 항상 내가 운전을 하면서 느낀 건 차가 묵직한 느낌이 있었거든. 근데 요거는 확실히 차가 좀 가벼워요. 근데 배기량은 비슷한지 나가는 건 좀 비슷한 것 같아. 자, 쭉쭉 가고요. 소음이 적네요. 얼마 타진 않았지만 소음은 확실히 좀 적은 것 같고. 자, 운전하면서 느끼는 것은 차가 가볍다. 너무 가벼우니까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우려가 되기는 돼요. 근데 소음은 적다 라는 부분이 장점이 되겠고요. 이렇게 주행을 좀 해보면 확실히 차가 가벼워서 잘 나가는 그런 감이 있어요. 이 차 뭐였지? 아반떼인가? 이 차 소나타. 소나타요? 네. 아, 근데 아, 내부만 보고는 모르겠다. 뭐예요? 뭐예요? 아,
차가 가볍고 실내가 좁은 게 좀 아쉽고. 근데 또 막상 이거 이게 근데 확실히 말리부보다 브레이크가 잘 들어요. 브레이크가 그러니까 급 브레이크나 이런 게 훨씬 좋아. 근데 말리부는 좀 브레이크가 밀리거든. 한 박자 느려. 뭔가 택시 탔을 때 그 뭔가 빨리 가고 빨리 서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차다. 고속 주행했을 때 느낌이 또 궁금하기도 한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그냥 차가 좀 안정적이다. 근데 내부가 좁아서 아반떼 타는 느낌도 좀 많이 나긴 난다. 자, LPG 충전하러 간다. 이거는 주유구가 어디 있지? 이거 주유구 어딨냐? 왼쪽에 있습니다. 이쪽에? 네. 아 봤어? 하나 꿀팁이에요. 하나 꿀팁 말씀을 드리자면 자신의 차에 주유구를 못 찾겠다. 이 계기판에 이걸 보시면 됩니다. 계기판에 보시면 주유구에 지금 좌측 표시되어 있죠? 좌측에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 승차 안정감이나 이런 거는 사실 승차감이나 이런 건 말리부가 좀 안정적이라는 걸 느꼈고 다음이 이제 브레이크인데 이 브레이크는 이게 현대께 잘 드네요. 확실히 반응 속도도 빠르고 근데 말리부는 한 박자 느려요. 그래서 브레이크 잡고 조금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도 장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일단 여기는 오토 스탑 기능이 없었거든요. 이제 조금 내가 오래 정차를 했을 때 시동이 일시적으로 꺼지는 거 옵션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다라는 거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고 뭐 엔진이나 뭐 이런 것도 비슷한데 조금 전반적으로 차가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내가 택시 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.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다